안녕하세요. 단드로잉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새해가 되었어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림 실력도 함께 쑥쑥 성장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두 가지의 스케치를 보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펜 스케치 위에 수채 물감을 입히는 드로잉을 할 거고, 두 번째는 펜으로만 하는 스케치입니다. 두 번째 스케치는 카페에서 완성하지 못한 스케치를 이어서 그리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그림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펜 스케치와는 많이 다르니 끝까지 꼭 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선을 이어서 부드럽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림은 소재도 분위기를 좌우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어떻게 그리는지가 더 중요한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오늘 그림의 포인트는 계속 그려가면서 중간중간에 설명드리니까요.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선을 어떻게 그어야 빵과 쿠키의 재질을 잘 나타낼 수 있을지를 봐주세요. 선을 그으실 때 이런 자세로 해보세요. 직선을 안 긋겠다는 마음으로 구불구불, 마구 구불구불하게 어색하시더라도 손에 힘 빼시고 그어보세요. 형태가 똑같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느낌이 살아납니다. 카페에서 밖에 풍경을 그리는 것이 아닌 카페의 물건이나 음식을 그리실 때는 이런 점에 유의하세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조명이 많기 때문에 빛이 복잡한 곳이 카페입니다. 그래서 카페 드로잉 하실 때는 화려한 조명보다는 밖에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그런 곳에 가시더라도 창가에서 그리는 것이 빛이나 명암 표현하실 때 덜 난감하세요. 카페에서 그릴 때면 후회하는 찰나가 생겨요. 주문한 음식도 그리게 되니까 커피의 온기는 다 사라지고 빵도 차가워지고, 그리면서 카페의 창밖을 힐끈 바라보면서 차가워져가는 커피를 조금씩 홀짝 마시며 잠깐씩 상념에 젖곤 합니다. 상념이 들면 그리던 걸 멈추고 곧잘 글을 씁니다. 순간에 드는 생각, 느낌들을 적고는 하는데요. 이것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작정하고 하는 생각과 느낌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서입니다. 처음 그리기로 한 빵과 쿠키만 그리기에는 종이의 공간이 허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은 오래전에 만든 커피컵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물레도 열심히 했던 도자기에 빠졌던 때가 있었어요. 이건 손으로 조물락거리며 만든 커피컵입니다. 핀칭 기법이던가 이름도 가물하네요. 물레하다가 기운 다 빠져서 쉬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평생 이 컵에 커피를 마시고 싶은 그런 컵입니다. 커피잔의 위치는 왼쪽 위로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물건 배치의 기본은 될 수 있으면 일렬로 놓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그림은 배경을 그려놓는 것도 아니고 물체들만 나열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물체의 배열은 구도에 아주 결정적이 됩니다. 커피잔을 그려놓고 나니 오른쪽 위에도 좀 허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이번에 그릴 것은 좀 전 커피잔에 항상 받쳐먹던 받침대입니다. 이건 코엑스 미술 박람회에서 파는 것을 몇 개 사왔었는데 모두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것 하나 남았네요. 내 주변에 늘 있는 물건으로 채웠습니다. 이왕이면 스토리가 있는 스케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 이런 일상 스케치를 하실 때는 예쁜 것만 찾아서 주르르 그리려 하지 마시고, 그 그림을 보면 언젠가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딘가가 떠오르기도 하는 스토리 있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세상에서 나만 갖고 있는 컵, 친구와 함께 샀던 컵받침, 빵이 놓인 종이, 이번에는 아래쪽에 라이너 펜을 하나 더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 화면이 어느덧 많은 이야기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펜 스케치가 다 되어 갑니다. 펜 스케치 하면서 알려드린 네 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잊으셨어도 상관없어요. 끝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물감 입히면서 중요한 포인트 더 말씀드릴 거니까 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는 색은 보시는 7가지 색입니다. 빵에 사용하는 주된 색은 위에 3가지 색이고요. 나머지 색은 그림자 부분에 위의 3가지 색과 섞어서 사용할 색입니다. 제가 물감 색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메이커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슷한 색을 사용하시는데 좋으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빵의 기본으로 깔아주는 컬러는 먼트 음보입니다. 그리고 밝고 붉게 표현하는 곳은 도드라지는 부분이며 버밀리언을 섞었습니다. 치색되어가는 모습을 보시면 보여드렸던 색이 어떻게 조색되어 가고 있는지 보여지실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색을 알려드리면 그리시는데 갈등을 줄여드리는 것 같더군요. 수채 물감은 한번 칠해주는 것으로 발색이 확실하게 표현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물감이 흡수되고 마르는 과정을 두세 번 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서 수채화 물감 표현법 첫 번째, 한 번에 표현되기 어려운 물감 특성으로 여러 번 터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잘못하면 흔히 말하는 떡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같은 색으로 물감을 덧입히는 과정에서는 기존에 칠해놓은 색이 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덜 진하게 칠해주셔야 합니다. 항상 밑에 칠해놓은 물감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진하게 덧입혀 나가면 진짜 떡칠이 되고야만은 비극이 나타나게 되니까요. 관찰하듯이 제가 그리는 과정을 보셔야 해요. 뭐든지 대충은 대충을 낳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해를 시작할 때면 그 해의 테마를 하나씩 마련합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테마를 정하는 행위는 일상에 더하는 위트 같은 거겠죠. 또는 색을 입히는 것과 비슷하겠죠. 우리의 일상에 어떤 해는 노랑을 섞어보고 또 다른 해에는 빨강을 섞어보고 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테마가 일단 정해지면 그것에 1년 동안 충실하게 미치게 해보는 겁니다. 기간이 평생도 아니고 1년이기 때문에 부담도 없어요. 그 이유는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가볍게, 재미있게, 흥미롭게 해보는 거죠. 새로운 것일수록 좋아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요. 1년인데 뭐 어떻습니까? 타인의 시선이 신경이 쓰이시는 분이라면 집중하기 힘든 성향을 가진 분이라서 쉽지는 않겠네요. 이런 것이 주는 일상의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원하는 스트레스로 원치 않는 스트레스를 깨워버릴 수 있습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것 같고 정신이 막습니다. 한 해를 마치며 결과를 보는 재미 또한 아주 쏠쏠합니다. 평생을 볼 때 1년이라는 기간은 긴 시간은 아니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였다면 반성과 보람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난 얼마나 미쳤던 걸까? 나는 얼마나 해낸 걸까? 라는 점점 나이라는 숫자가 커갑니다. 그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 나이가 그동안 살아온 기간을 말해주는 것이고 훈장은 아니지만 소중하고 뜻깊은 기간입니다. 나이가 많아져 간다고
왜 서러워져 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나이만큼 남은 안 주더라도 저는 저에게 훈장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가며 세상 다 산 것처럼 살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아웃사이더처럼 살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손놀림이 예전처럼 섬세하지 못하고 온몸에는 점점 통증이 추가되어 갑니다. 습득 속도도 늦어지고 실수가 잦아집니다. 기억력도 전 같지 않고 자주 무언가를 기억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람들과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들이 나를 답답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아야겠죠. 어느 시기나 그것 못지않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20대, 30대 때를 떠올려보세요. 모든 생태 리듬이 좋아서 무엇이든 모두 이루고 살진 않았습니다. 부정적이라는 건 그 시기에 닥쳤을 때 불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자세인 거겠죠. 나이 들어가면서 시간이 많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을 달리 생각하면 시간 부자가 된 겁니다. 그 많은 우수수 쏟아지는 금가루 같은 시간을 얼마나 아끼세요?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같다고 여깁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시간을 소중히 다루는 것이 잘 살다 가기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번 돈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외치는 상황에서 작은 여유의 시간이 생긴다면 어떻게 시간을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고로 부자들은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게으르지 않다는 것이고 그들은 시간을 돈 버는 데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돈만 쫓으면 부자는 되기 힘들어요. 그들은 자기관리가 철저해 보입니다. 일만 철저히 한다고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 말을 하면서 무척 찔리는 1인이긴 하지만 자기관리는 사실 시간이 조금만 필요합니다. 저도 반성 모드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방법을 모를 때는 지혜롭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삶의 목표가 돈은 아니거든요. 돈은 수단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부족해서 힘들어가도 나를 잃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한 해의 테마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하는 말씀드리다가 돈 얘기까지 나왔지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의 경우에는 떠오르는 거는 클래식 음악을 작곡가별로 구체적으로 듣기를 한 적도 있고 한양도성을 7, 8개월 동안 해설사와 함께 뚜벅이로 한 바퀴 돌고 서울시에서 주는 작은 선물 받아서 행복한 적이 있었고 고전 문학 독서 모임 만들기라는 테마도 있었는데 그 모임은 8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침에 걷기도 매일 걷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새로운 도전 해보고자 유튜버에 도전하기도 했고 등등입니다.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힌트를 얻으시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예요. 소소합니다. 지금 바탕을 여린 초록을 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말씀드릴게요. 채색할 때 참고하시면 좋은 포인트 두 번째. 빵의 주요 색의 보색을 사용하면 빵의 붉은 빛이 살아나게 됩니다. 한 가지 종류의 색만을 그리게 되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심심한 느낌을 주는데 보색을 사용하면 그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분들 그리시는 것 보면 과감하게 배경색이나 어떤 포인트를 보색으로 주는 경우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빵, 쿠키, 컵받침 모두 브라운 계열이라서
보색인 푸른 계열 초록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자기 컵에 사용한 색은 브라운, 바이올렛, 블랙을 사용하여서 회색빛을 만들었고 컵의 오른쪽 그림자 부분은 초록빛을 넣어주었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분위기에 어울리는 색이라서 그렇게 하였어요. 어울리는 색이라고 그걸 모르는데 라고 하실 거예요. 어울리는 이유는 빵의 그림자를 초록을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바탕에 초록을 칠해주었기 때문에 그 빛이 반사되는 느낌도 줄 수 있어서입니다. 물감 작업은 끝났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펜의 느낌을 더 살려주기 위해서 물감 칠하고 나서 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화이트 펜을 사용하여 재미있는 표현 할 겁니다. 펜과 수채 물감을 사용하여 그린 첫 번째 그림은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그림은 카페에서 그리던 건데요. 펜으로 꼼꼼하게 그린 다른 분위기의 스케치입니다. 완성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빵, 쿠키 같은 불규칙한 아웃라인을 가진 물체를 그릴 때는 직선을 안 긋겠다는 마음으로 구불구불하게 어색하시더라도 손에 힘 빼시고 그어보시길 바랍니다. 형태가 똑같지 않게 되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느낌이 살아나게 됩니다. 둘째, 카페 드로잉 하실 때 유의할 점. 조명이 많고 빛이 복잡한 곳이나 어두운 곳은 피하시고 화려한 조명보다는 밖에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가에서 그리시는 것이 빛이나 명암 표현하실 때 덜 난감하시게 됩니다. 셋째, 화폭에서 물건 배치의 기본은 될 수 있으면 일렬로 나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일상 스케치 하실 때는 스토리가 있는 스케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쁜 물건만 나열하려 하지 마시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채 스케치할 때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기서 수채 물감 표현법 첫 번째는 한 번에 표현되기 어려운 물감 특성으로 여러 번 터치를 하게 되는데 주의할 것은 흔히 말하는 떡칠인데요. 같은 색으로 물감을 덧입히는 과정에서는 기존에 칠해놓은 색이 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덜 진하게 칠해주셔야 합니다. 둘째, 소재가 비슷한 색으로 모두 그려진 그림이라면 보색을 사용하여 주체색이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배경색이나 어떤 포인트를 보색으로 주는 경우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탕색이 있을 때는 바탕색이 반사되는 느낌을 주어도 좋습니다. 오늘 드린 그림 이야기들 잘 기억하시면서
그림 그리실 때 유익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는 테마를 붙여보시는 한 해가 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 편안하게 다가가는 영상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